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에 있는 집터 나와 있어가지고 현장에 왔습니다. 예쁜 똥강아지가 사살 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짖진 않네. 귀엽다. 소음이 다소 있으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집터는 도로를 기준해서 좌우측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좌측 우측 다 있습니다. 우측에 제 차가 서가 있는 요 땅은 83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에 있는 집터는 99평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오늘 매매하는 겁니다. 집은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곳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그 현장 위치 감안 잡아보기 위해서 카카오 지도라든지 하늘 지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에 있는 집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가면 소재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주 IC 성주 공설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자, 우리 집터에서 대가면 소재지까지는 약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주 IC도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터에서 성주 읍내까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성서 계대 성서까지는 약 30분, 35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땅은 지금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296번지는 83평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35-336-1번지는 99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필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집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296번지에 집을 지으려면은 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5-336-1번지의 건물을 지으실 것 같으면은 동북향 하면은 동향으로 건물 지을 수도 있고요.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늘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도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두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건물 짓고 같으면 이 방향 동북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향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여기다가 남향으로 건물을 짓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라색으로 된 이 부분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주차장이나 텃밭을 하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에 있는 집터입니다. 집터.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좌측편에는 지금 보면은 328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는 274제곱미터 83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실 방송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현장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집이 두 채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자,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정화조는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폐수 정화시설은 우리 땅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이쪽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은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듯합니다. 이 땅은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시면은 지금 저쪽 방향이 지금 해가 지금 있는 태양이 있는 곳이 남쪽 방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은 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대지에
건물을 지으시려면은 동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향. 대지이기 때문에 전용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산길로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등산하기도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땅은 여기까지 이제 경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차가사가 있는 저곳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되고, 이곳에다 건물을 지으시면 동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체, 아래체 건물이 두 채가 있었는데 제가 사드리고 그 뒤에 우리 사모님께서 건물을 철거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자, 요런 앞자락에 오는 데는 이제 축대공사 좀 쌓고,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곳에서는 저곳은 정지작업을 좀 해서 집을 기초공사를 좀 높게 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지금 측량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촌 땅은 측량을 하면은 내 땅이 다른 땅에 이제 다른 사람 땅에 침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제 내 땅에 침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촌에 오시려면은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도시에 있는 땅, 구획정리되어 있는 이런 땅들은 반듯한데 촌에 있는 땅들은 안 그렇습니다. 삐쭉삐쭉가 이래 하다 보니까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침범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땅에 침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촌에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자적 우리 이하에는 나무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 IC 한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성서까지는 한 35분 정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감면 흥산리에 있는 집터입니다. 좌우측으로 포진대가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땅은, 제차가사가 있는 땅은 83평, 그 다음에 좌측에 이 대지는 99평입니다. 99평, 그 다음에 83평, 일괄 매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차가사가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짓든지, 좌측편에는 텃밭을 하고 하든지, 소비자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감면 흥산리 땅 집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